네, 요즘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15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 나경원 의원과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크게 보면 난임 부부와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지원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난임 지원은요, 가장 그래도 저출산 대책 중에서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가 아이를 낳은 그 출산 수가 네. 한 해 거의 3천 명씩 증가했었기 때문에 예.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난임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게 뭐 의미는 있는데요. 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적인 찔끔찔끔한 대책으로는 확실한 어떤 출산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남성 육아휴직 이제 지원인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결국은 문화겠죠. 예. 이제 결국 저출산에 관련된 우리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예. 기업에서 이러한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또 부가적인 대책, 뭐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정한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예. 좀 검토해 봐야 되겠죠. 기업에 이제 뭐 어떠한 대책, 장치가 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껏 저출산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10년 동안 거의 110조 원 넘게 예산이 네. 투입이 됐는데 왜 진짜 효과가 없었을까요? 저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긴 하는데요. 예. 회의를 하는 성격이지 이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점검하고 집행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한 과가 이것을 담당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그동안의 예. 저출산 대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상은 그냥 신용만 내는 저출산 대책 아니었느냐. 110조라고 쏟아부은 예산에 허수가 많다는 거죠. 예, 허수라 네.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그냥 더하고 예. 그것을 보여준 건데요. 예컨대 뭐 CCTV 설치 예산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왜 뭐, 저출산 대책이에요? 뭐 밤길이 안전하면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길이 안전하면 출산을 여성들에게 좋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책이 그냥 이제 신용만 내는 대책이었던 거죠. 이번에 이제 3차 5개년 계획은 그래도 일자리 그리고 주택 이러한 부분도 그렇죠. 조금 포괄되어서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국심에만 저출산에 대해서 뭐 아이 낳아라 이렇게 호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젊은 분들한테. 예. 결국은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내 손에 쥐어지는 혜택이 확실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아동수당의 검토, 도입의 검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또 돈 아닙니까? 돈이죠. 재정이 필요한데 예, 예.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가 뭐 혜택들 같은 것을 좀 모아보자는 얘기도 있고요. 예. 목적세를 좀 신설하자는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동정책, 이제 수당정책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일하고 싶어서거든요. 대표적인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좀 조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 정책이라고 하면 가족 문화 정책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프랑스는 등록 동거혼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 동거는 법률혼하고의 차이는 뭐 이 등록 동거원이 소멸되는 것이 해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혼이고 그다음에 위자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건데요. 그 등록 동거원을 하면 사회보장 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법률혼하고 차이가 없는데요. 프랑스의 등록동거원의 그 한 해지의 70%가량이 그 법률혼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지입니다. 예. 결국 등록동거원이 결혼으로, 법률혼으로 이어지는 퍼센테이지가 70%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족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프랑스는
이번에 그러니까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네.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의견을 그렇죠. 수용하고 다양한 좀 접근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지원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당내 중진 의원이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 지금 당의 모습이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고요. 좀 네. 당이라는 것은 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고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데요. 예. 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신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정부나 청와대의 또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당이 조금 너무 질서정연하기만 하지 않느냐. 네. 당이라는 것은 너무 질서정연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좀 시끌시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질서정연함 속에서 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아닌가 국민의 이런 민의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우병우 수석의 이제 사퇴 문제도 포함되는 겁니까? 뭐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